다음 주가 중요하겠습니다. 시장이 약간의 힘을 보여주면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에 일단은 뭐 하락은 멈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가 중요한데 다음 주에도 확인해봐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시장의 변동성도 좀 심하고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는데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도 확인해야 하는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추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바닥 좀 잡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긴 한데 현재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낙폭이 과하게 나왔다라는 그 장점이 나와 있는데 관련했을 때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을 시작으로 했을 때 이미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꽤 나와주고 있는데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살펴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AMD, 테슬라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를 본격적으로 네네. 시작하게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4일부터 시작했을 해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네이버, 기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어제 오늘 상승세가 TSMC와 한미반도체 쪽에서 기술주의 반등이 나와줬다는 점, 실적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잘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실적이 더 잘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반도체 섹터가 반등을 했습니다만 네. 관련했을 때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거기다가 더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오늘 보면은 외국인 현물 거래소 코스닥 모두 매수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하지만 선물 쪽을 보면은 오늘도 매도하고 있는 흐름이 그렇네요. 나와주고 있어요. 연초만 하더라도 누적 매수세가 3조였는데 5조 이상 팔았습니다. 아직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살짝 떨어진다는 점, 다른 국가 대비했을 때 네. 이익에 대한 측면도 그렇고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기관 쪽에서의 프로그램 매도세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확인해야 하는 변동적인 사항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 같은 대개 큰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앞서도 저희가 계속 체크해봤지만 결국 SK하이닉스 실적 어떻게 나오느냐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저희도 잘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은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살펴봐야 할 업종, 섹터 어떤 쪽을 좀 보시나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만큼 네네. 실적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특히 증권사들 이번 4분기 실적 전망 계속 하향하는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물론 4분기 실적이야 좀 통상적으로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충당금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다른 분기 대비했을 때 살짝 안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로부터 시작된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불안감을 많이 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향 리포트 대비했을 때 하향 리포트가 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민감도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하는 실적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도 포함이 되고 있고 미국 주식도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주식으로 보게 됐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로 보게 되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주도 섹터가 AI 쪽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작년부터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클라우드 쪽에 대한 호실적이 계속 나와주면서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실적에서도 AI 쪽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AI 쪽에 대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졌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견고하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변압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LCC라든지 이런 업종 같은 경우도 4분기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야 아무래도 4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전망하는 기업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변압기 같은 경우도 역대 그 변압기 PPI가 역대 최고치를 찍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섹터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업종, 섹터를 저희가 잘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 시작할 때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공략하실 겁니까? 네, 본느라는 종목을 가지고 본느. 왔는데 네. 좀 본느라는 게 화장품 ODM 기업입니다. 그쵸?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야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 ODM이라든지 화장품 기업들 차트 흐름 돌려보면은 시장 계속 빠졌을 때 올랐던 종목군들 화장품 ODM 쪽이에요. 그만큼 지금 시장 대비했을 때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가 되는 업종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로 봤을 때 본느라는 기업은 미국 쪽의 비중이 좀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엘프뷰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역사적 최고가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인디 브랜드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본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 성장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느 차트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차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큰 매물대를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는 2750원 라인대까지 오늘 시초했었던 그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엔 35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2250원 라인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장품 ODM 업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또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본느 그중에서도 꼽아드렸으니까요. 다음 주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시장 정리하고 뭐 다음 주도 저의 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